그녀가 사건 현장인 딸의 집에 간 건 새벽. 갑자기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어, 현주야. 무슨 일이야? 수학에 넘어 들리는 다급한 딸의 목소리. 그 길로 정신없이 집을 나와 택시를 탔다는 김영숙 씨. 딸 박현주 씨의 집은 택시로 20분 거리였습니다. 그리고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박현주 씨는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. 현주야! 현주야, 왜 이래? 어? 뭐 욕실? 희미하게 남아 의식이 남아있던 딸의 말을 듣고 욕실로 가보니 사위 이용훈 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곧바로 119와 이웃에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사건 발생 석 달 후 단순 강도 사건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이 뜻밖의 사실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. 경찰이 사건의 범인으로 아내 박현주 씨를 지목한 것입니다. 사건 당시 둔기에 머리를 맞아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크게 다쳤던 아내 박 씨. 그녀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